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맛집 멋집 리뷰. 오늘은 최초로 프랜차이저 가맹점인 맥도날드를 방문할까 합니다. 둔산동 세이브존점이고요. 기타 구독자님들의 댓글에 조언해 주신 것을 따라서 항상 좋다는 말보다는 가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까 합니다. 첫째, 직원의 친절도, 둘째, 청결도, 셋째, 음식의 맛을 이렇게 세 가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올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조언과 그리고 채찍질을 항상 가슴에 안고서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사님이 머리가 돼서 사실 백서연, 이현주, 전소연, 전다운, 전민. 그냥 왕이세요, 왕. 겨울에는 추워서 싫어? 예전에도 한겨울과 겨울여름을 아, 맞아요. 김치장에 가요. 특장이에요? 특장 추고 오는 거지. 집을 살다면 이게 조금 음식한 집에서는 밥 어떻게 나와? 집에 있어? 집에 있어요? 그날은 뭐 일식기예요. 그냥 김치냉이부터 다 넣고 하나 둘 셋. 오늘 센터 가서 이거 빨리. 네, 방금 둔산동 세이브존점 맥도날드에 가서 불고기 버거와 에그버거 세트를 먹고 왔습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손님을 응대하는 여 직원의 어떤 친절도는 별 5개 중에 별 3개쯤 됐습니다. 즉 중에서 약간 조금 상정되었고 아주 친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손님이 많은 시간이라서 그 정도는 이해했지만 그래도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 상태. 제가 처음 본 사진에 보면 쓰레기통과 기타 분리수거함 그리고 바닥의 청결 상태를 찍었는데 남 직원분이 쉴새 없이 계속 쓸고 닦고 쓸고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별 5개 중에 별 5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이었습니다. 보통 평준화되고 거의 비슷한 프랜차이저의 특성상 거의 맛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매장에 있는 숙련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의 따라서 약간 맛이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갔었던 신탄진 점이나 기타 다른 점과 비교했을 때별 5개 중에서 별 4개, 즉 중보다는 약간 위에를 점수를 줄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프랜차이저점 최초로 맥도날드를 가봤고요. 앞으로는 롯데리아라든가 기타 다른 프랜차이저도 가서 어느 지점이 더 맛있는지도 한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